모든 드라마가 해피엔딩일 순 없다. 새드엔딩도 먹먹함과 애틋함을 자아낼 수 있다. 그러나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결말이 허망하게 다가오는 건 그간 촘촘히 쌓아놨던 남주혁과 김태리의 캐릭터가 이별이라는 장치를 위해 붕괴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고난에도 방법을 찾아내던 김태리는 연락이 안돼 지친다는 이유로 쉽게 이별을 말하는 아이가 됐고, 영원히 사랑하자던 남주혁은 뉴욕 특파원 지원으로 한순간에 야망가로 변질됐다. 지난 3일 토요일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막을 내렸다. 시청률 10%대를 웃돌며 큰 인기를 얻은 작품인 만큼 결말을 향한 시청자들의 기대 역시 컸다. 무엇보다 14회 엔딩서 백이진이 나이도 선수에게 화상 인터뷰로 늦었지만 결혼 축하드립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두 사람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큰 충격을 안긴 터 시청자들은 이 역시 반전이 있을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결말은 반전 없는 새드엔딩이었다. 첫사랑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결말은 그간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했던 시청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특히 여자친구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뉴욕 특파원을 지원한 백이진의 행동, 열병 같았던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품절녀가 된 나이도의 선택 등은 그간 보여준 캐릭터들의 성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스물다섯, 스물하나를 집필한 권도훈 작가는 라이벌 관계인 나이도, 고유림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전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와 아사다마오를 언급해 방송 전 논란을 빚은 적도 있다. 같은 학교 펜싱부 동료로서 경쟁하는 두 주인공의 관계를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제적인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실존 인물과 비교하는 것은 대중의 정서를 생각지 못한 분명한 실책이었다. 이는 방송 후 더욱 뚜렷해졌다. 극 어디서도 나이도와 고유림의 관계에서 김연아와 아사다마오는 찾을 수 없었다. 공감을 얻으려다 오히려 낭패를 본 상황. 이는 결말까지 이어졌다. 로맨스 드라마를 원했지만 결과는 다큐멘터리인 셈. 권 작가는 결말이 너무 슬픈 것 아니냐는 배우들의 말에 그게 현실이라서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말한 현실이 세월이 지나 친구들과 수학여행 갔던 추억은 까먹으면서도 아틀리에 공방 이름은 2521인 만두살 여자의 이야기인 걸까? 드라마는 끝났고 결말은 바뀌지 않는다. 작가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